저는 그 주식시장에서 그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회사의 그 현재 가치는 이제 비교적 반영이 쉽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의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뭐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쉽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들은 사실 투자자들마다 큰 이견이 없어서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미래의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망도 다 다릅니다. 이 회사가 뭐잘될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개인의 그런 그,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성장주를 찾아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쌀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쵸. 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진짜 좋은 성장을 찾아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 미래에 제가 예상을 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커다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주식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과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사실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도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외국인들한테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됐을 때는 저 PER이라고 한게 시대 정신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산주가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물론 이제 포스코로 대변되는 이제 우량주가 이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의 시대다, 성장주가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을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한게 미래 가치인데 성장주라고 한게 미래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자산주라든가 뭐 이런 그 저프어 주식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게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는 약간 다른 주식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장주는 성장주만의 또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 방법으로 성장주를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가 상승하는 원리도 일반 주식하고 성장주는 다르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만의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책그 성장주 패러다임은 성장주 투자자들을 위해서 성장주 투자에 적합한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그 성장주에 대한 저만의 그 이론, 이런 것들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용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가 하려고 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저희 어제 그 고래도 공부에서 천병만 작가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한번더 모셔달라고. 아,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과거에 뭐 이제, 뭐 우리나라는 트로이카라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PER도 보지 않고 그냥 막뭐 전자 아니면은 뭐 건설 이런 쪽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가 주식시장이 개방되면서 저퍼주를 외국인들이 매집하니까 막 우리 주식자들은 큰 손해봤다 이런 내용을 네. 읽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PER 중심으로 한 이제 주식 개념이 있고 뭐 성장주, 가치주, 네. 뭐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성장주가 정말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라면 그게 왜 과거 막 6, 70년대, 90년대 이때는 성장주 투자 이런 단어나 이런 게 없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왕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가 뭐 또 시간이 흘러서 뭐 산업혁명 시대 막 이런 데 접어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9살짜리 어린애도 노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노동을 시키고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시민을 위한 사회가 되는 거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고 9살짜리는 이제 예를 들면 노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역사가 발전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면은 과거에 지금 트로이카 얘기하셨는데 트로이카 때는 그냥 이 종목을 안 보고 섹터로 막 움직였습니다. 아 좋은 주식 이건 건설주만 해도 좋은 건설주가 있고 나쁜 건설주가 있는데 누가 그냥 비행기 타고 중동 갔다 그러면 건설주가 다 오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PR이라고 한 게 더 이게 발전된 개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서 PER로 발전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쭉 발전해 오다가 지금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거고 가장 쭉 발전해오면서 역사가 발전해오면서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발전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가 예를 들면 9살짜리가 일을 하지 않고 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게 지금 가장 발전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발전된 개념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막 수많은 시행착오, 야 그냥 뭐 섹터만 봐도 투자하던 시대에서 PER이 나왔을 때는 이게 엄청 과학적인 투자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시대를 또 이제 지나고 막 부침을 겪다 보니까 PER만 보면 안 돼, 뭐 이것저것 나오다가 이제는 그 종착점이 가장 진일보한 게 성장주 투자 방법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 속성을 따져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은 자산주,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식이라는 속성을 비춰봤을 때 현재 생각해보면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미래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속속 됩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책에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모든 개인 투자자는 각각의 워런 버핏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의 투자가 다르다고 이게 말씀해 주신 맥락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는 이제 피터 린치하고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을 제가 비교를 해서 쓴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점들을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워런 버핏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피터 린치는 일단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워런 버핏은 사실상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버크셔 헤서웨이라는 법인이지만 어차피 자기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 보험회사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어차피 버크셔 헤서웨이 자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워런 버핏은 뭐 팔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팔면 되고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인 거죠.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워런 버핏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주식을 아무리 팔고 싶지 않아도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린치 그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19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블랙 먼데이가 이제 이때 마침 이제 피터 린치는 그 아일랜드 여행 중이었는데 그날 이제 아일랜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블랙 먼데이가 터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 피터 린치 그 마젤란 펀드의 자산이 18%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 환매 요구가 이제 빗발치니까 그래서 피터 린치는 그날 이제 뭐 이렇게 여행을 갔지만 뭐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도 없고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호텔에 처박혀갖고 이제 그 어떤 종목을 팔아서 환매에 응할 것인지 이제 그 본사에게 그 본사와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환매 요청이 오면은 팔기 싫어도 사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은 또 반대입니다. 이런 폭락이 오면은 본인이 원하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 하면 워렌 버핏 하면 코카콜라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이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로 이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을 당시에 조금 있다가 이제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닉셀을 이용한 바이 더 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주식을 그때 주당 2달러에 사드렸는데 지금 60달러입니다. 이제 그래 그때 이제 매수한 코카콜라가 배당을 매년 받지만 배당을 제외하고도 30배의 수익을 안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이제 우리는 펀드 매니저의 애로점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형주의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펀드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지라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벤치마크들 종목들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피터 린치가 아니라 각각의 워렌 버핏이야. 우리는 개인 투자자. 네. 아, 어떻게 보면 또 그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점이 많네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부만 제대로 하면. 예.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왜 수익률이 좋아지는 펀드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소형주 비중을 높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형주로 가게 되나요? 이제 중소 그러니까 펀드 비중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를 담아서는 이게 그 커진 펀드를 다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중소형주 아무리 사봤자 너무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좋은 종목을 뭐 찾아봐야 뭐 보면 두세 종목 막 이런데 뭐 100종목 200종목 찾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를 담아야 되고. 아, 그러면 정말 10억짜리 펀드 그릴 때 중소형주만 담아도 되는데 내가 날카롭게. 네. 근데 이제 막 1000억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못 채우니까 삼성전자 담고 뭐 SK하이닉스 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소형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중소형주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세 종목 그쵸. 이렇게 눈에 띄는데 10억짜리 같으면 중소형주를 1억만 담아도 10%의 비중이 되는데 1000억짜리에 뭐 이게 1억을 담아봐는 뭐 티도 안 나니까. 그쵸. 거기서 올라봐서 또 전체에서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중소형주를 뭐 한 두세 개만 찾아도 네.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자본금 규모로는 충분히 그 중소형주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개인들은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좋으면 살 수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넣어놓으면 포트가 100% 200% 버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 펀드에 그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그거 넣어봐야 뭐 네. 1,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를 들면 작년에 좋아 보여도 개인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펀드는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저는 개인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이거 개인이 공부만 제대로 하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한 종잣돈 한 1억하고 2억 정도만 있으면 공부만 네. 제대로 됐다고 하면 네,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경제적 자유 뭐 한 20억 번, 20억 30억 정도로 잡으면 진짜 이거 주식 투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성장주 패러다임을 갖기만 하면 네,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작가님,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네. 저도 정확히는 그 스트럭처를 잘 모르는데 네. 보험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네. 이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로 그거를 갖다 맞아요.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네. 쪽으로도 네. 융통을 해가지고 네. 아, 그렇게 한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미래의 고배당주다 네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이제 장점이 뭘까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반드시 이게 오른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걸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낸 증명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수학같이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 자 구조적 성장주 삼성화재 이 지역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990년대 초반에 삼성화재가 이제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6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삼성화재 주식을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3,600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후에 삼성화재는 예상대로 크게 성장을 했고 안정기에 접어든 후부터는 이제 배당을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최근에 주당 만 원씩을 배당을 합니다. 최근뿐 아니고 이제 한참 전부터 만 원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구조적 성장주였던 삼성화재 주식이 1992년도에 2,765원인데 여기서 안 오르는 게 가능했겠냐 이거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당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삼성화재가 자, 만 원씩 배당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요. 그대로. 2,765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매년 360%씩. 아니, 네.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요. 네, 배당을 360%씩.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3,6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달러빚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살 거 아닙니까? 네. 뭐 증권사마다 사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조적 성장주가 미래의 고매당주라고 하는 거는 자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배당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 일단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그 배당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자기가 주식을 샀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렇게 그 젊었을 때 주당 한 700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한 1,400원 넘게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은 매년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이런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 주식을 잘 모를 때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했던 때가 이제 요때 1990년대 요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삼성화재 주식을 4만 얼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4천 얼마에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7천 얼마에 팔았어요. 그리고 네. 야, 잘 팔았다 했는데 네.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갖고 있었으면 노후 준비금 뭐고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 7, 80% 벌었으니까 엄청 잘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여기서 궁금한 게 성장주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얘가 엄청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배당주로 바뀔 때까지 배당을 막 넉넉히 줄 때까지 더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팔고 좀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그게 이제 그게 개인 성향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주가가 올랐다 꺾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꺾이게 되면 사실은 파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일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또 종목을 산다든가 이런 게 이익일 텐데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예 나는 그냥 뭐 이걸로 노후 준비했다 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거 없는 셈 치고 놔두면은 뭐 계속 산 배당으로 뭐 죽을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씩 받으니까 난 이걸 선호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의 책인 이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으면 이 꺾이는 전에 이 신호를 포착을 해서 비싸게 좀 팔고 떨어져서 조금 샀다가 배당 받고 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실 때 할 때 많은 사람 전문가들은 싸게 사는 것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니까 훌륭한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걸 작가님 표현으로 바꿔서 책에 써주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 훌륭한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워런 버핏이 한 말인데요. 워런 버핏이 이제 투자를 한 회사 중에서 본인이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시즈캔디입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 얘기할 때마다 이 회사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이 시즈캔디를 까딱하다가 인수하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즈캔디를 사들일 그 당시에 시즈캔디 그 소유자가 그 시즈 가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3천만 달러를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은 2,500만 달러 이상은 절대 못 준다. 그렇게 해갖고 막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기업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담배꽁초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담배꽁초 투자를 하던 워렌 버핏이었으니까 2,500만 달러만 해도 이미 그 PR이 12배, PR이 3배여서 이게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이미 워런 버핏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자기가 이제 제시한 2,500만 달러에서 한 푼도 올릴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 사면 안 샀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면 이제 셀러인, 매도자인 그 CG 가문에서 그냥 가격을 양보해서 2,500만 달러에 CG 캔디를 팔았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인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CG 가문에서 그 가격을 안 낮췄으면 이거는 이제 딜은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기업을 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판단이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CG 캔디 인수하던 상황을 그 회상하면서 워런 버핏이 놓칠 뻔 했었다, 그 기업을. 그러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 CG 캔디를 인수하면서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담배꽁초 투자를 하다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적당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을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훌륭한 회사를 괜찮은 가격에 사는 게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산 것보다 이제 훨씬 낫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이제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먼저 따지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을 이제 현재의 시대 정신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적당히 성장하는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고성장주를 조금 비싸게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성장주 투자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텀업 방식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향후 성장성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즈 캔디를 2,500만 달러를 운 좋게 샀는데 네. 사고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더 컸던 거고. 뭐 그렇죠. 그 500만 달러 차이를 충분히 지불하고서도 당연히 더 샀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주고 샀어도 되는 건데. 맞습니다. 아, 그런 뉘앙스군요. 너무 내가 가격만 보다가 만약에 놓쳤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다. 그렇죠. 뻔했다. 네.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아, 여기서 좀 기습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 아니, 갑자기 테슬라가 너무 폭락을 해가지고요. 네. 테슬라 같은 각 그 주식은 구조적 성장주로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 이 제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책에 제 자료로니까 네. 자료를 준비 안 해왔는데. 어떤 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섹터 자체가 이제 쫙 다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 전기차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아, 미래에는 전기차의 세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전기차, 뭐 2차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너무나 이게 그 뭐랄까. 이렇게 과열이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치킨게임이 벌어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다 떨어질 때도 다 같이 떨어지다가 그 사이에 이제 서로 간에 막 경쟁을 해서 이제 1등 업체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때. 아. 그러면 이제 떨어지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차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은 회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검색 엔진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도 있었지만 다음도 있었고 라이코스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 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인터넷 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다가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너무 많다 기업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등 업체가 그 사이에 가려집니다. 네이버로. 네이버는 이제 쭉 올라가고 다음은 그저 그러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 기업들은 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첫 1단계 상승이 끝났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치킨게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동안은 구조적 성장 섹터라도 하락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하락하는 동안에
1등 업체가 어딘지 나올 겁니다. 아마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1등 업체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상승을 재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제 기다리다가 1등 업체가 어디로 딱 가려지는 순간 인터넷 검색은 네이버라고 딱 가려지는 순간 그때 이제 그 주식을 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큰 상승을 하는 거죠. 아, 그럼 테슬라가 지금 좀 하락폭이 폭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유력하지만 1등이 유력하지만 아직까지는 1등은 테슬라라고 우리가 확신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단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 치고 나와서 1등 되면 테슬라는 훨씬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BYD가 1등으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네. 판매량 면에서는.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 한정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갑자기 이 회사가 또 글로벌하게 나갈 어떤 그런 이렇게 계기가 또 마련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포털도 저 어렸을 때 다음 메일이 1등이었어요. 네, 다음 1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음이 1등이 안 될 거라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후가 1등이 안 될 거라고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럼 테슬라가 초기에 지금까지 오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폭락하기도 했지만 지금 수백 배 올랐는데요. 네. 목석이 가려진 다음에 테슬라가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한다 해도 막 수백 배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테슬라가 그러니까 전기차에 1등이라고 각인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다시 재상승을 할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때로부터 또다시 뭐 10배, 20배 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이버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상은 그 1등으로 가려진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1등으로 가려진 순간부터 수백 배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길을 다시 가게 되는 건데요. 테슬라는 예를 들면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저 뭐 로봇 같은 거. 맞아요. 네, 인공지능. 예. 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책에 보니까 책에 너무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소개한 이 스타벅스 사례가 되게 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크리스토퍼 메이어가 스타벅스에 투자하지 못한 스토리가 있는데 요거 한번 또 시청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투자하지 못한 게 아니고 자기 선배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기업 자체 분석에 더 집중을 해라.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선배가 얘기해 준 그런 거를 여기다 인용을 있어요. 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초창기에 이제 이 선배가 이제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성장주니까 이 PR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PR이 40배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못 샀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시점부터 100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와,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선배 사무실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그 리마인드 시키는 어떤 그 징표 같은 걸 갖다 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기업이란 성장성이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좋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PR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PR이 높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조금 PR이 높아도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요 비슷한 게 그 작가님께서 그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 주실 때도 유튜브 네. 댓글에 많이 달리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루닛이 이제 처음에 자꾸 루닛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13,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누가 소개를 하면 항상 뭘 찾아보냐면 그 일단 네이버 들어가서 채무제표를 쓱 봅니다. 간단히. 그래가지고 이제 적자 이러면 이제 그냥 패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뭐 적자인데 어떻게 사냐 사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그 저기 뭐야 그러다가 이제 제가 2만 원대에 다시 얘기했을 때는 아 이미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만 원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5만 원인데 그 당시에는 한 9만 5천 원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무상증자하면서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5만 원 좀 믿지 못할 때는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제 이 반응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3만 원 초반이었을 때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 뭐 쥐꼬리만한 그 이익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평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 15만 원 넘어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만 원대 초반이었으면 제가 그때 기억을 할 때 PR이 한 110배 정도 됐던 거예요. 야, 그럼 못 살만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기가 힘들었었죠. 네. 근데 그로부터 7~8배가 올랐으니까. 야. 근데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밸류가 조금 높아도
눈 딱 감고 살 건지 말 건지 이제 이거를 갖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성장성이 크다 그러면 한번 이 버스가 떠나기 전에 한번 살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내가 공부 안 하고 하면은 PR 100배 괜찮아고 뭐 들어갔다가 사실 태반이 그런 기업들은 안 좋은 기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PR 100배짜리는 사실 성장성이 큰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PR 3, 4배짜리 수두룩 벅적하거든요. 네. 기업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안 오릅니다. PR 2배, 3배짜리는 안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PR 2배, 3배가 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성장하지 못한다. 사실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거의 포기한 주식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PR이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책에서 어떤 산업의 성장성이 크다고 해서 네. 우리 생각과 달리 여기는 이 산업 섹터는 막 정말 대박 날 거야. 그렇게 아무리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기존 업체에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웅달님이 저한테 그 돌발 질문이라고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테슬라 얘기랑 사실 똑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뭐 하여간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주린이 분들이 아 구조적 성장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다 구조적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성장주와 구조적 성장 섹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1980년대 가장 유명한 1990년대 초반 성장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 해안이 있어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 섹터니까 나는 반도체 주식을 사겠다. 그래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89년에 반도체 주식을 샀다. 그럼 그때는 뭘 사야 되겠습니까? 1등짜리 회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1989년도에 1등이 NEC, 2번이 도시바, 3등이 히타치, 요 화면 보시면요. 4등이 뭐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NEC를 샀습니다. 1등이니까. 1등이니까. 그러면 이 투자가 과연 성공했겠냐 이거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89년 반도체 1등은 NEC인데요. 반도체가 그 미래 성장 산업이어서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 성장을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NEC라는 회사는 나중에 엘피다로 통합이 된 후에 치킨 게임 때 사실상 거의 파산을 한 후에 마이크론으로 이제 흡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그리고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해서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꼭 NEC뿐 아니고 다른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회사 중에서 사실은 뭐 존재감이 없어졌거나 사라진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는 별 존재감이 없었던 삼성전자,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말에는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란 얘기죠. 왜 그런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는 혁신 산업이었습니다. 그럼 혁신 산업은 초창기 1등 기업이 진짜 1등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산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그 기술 격차도 크지 않고 회사 규모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력이 짧기 때문에 뭐 노하우라든가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실수라든가 아니면 한두 번의 성과 때문에 기업의 승패가 의외로 쉽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 간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1등 기업도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님께서 1990년대 말에 인터넷 초창기 우리 압도적 1등은 다움이었습니다. 이거를 뭐 그 당시에 다움이 1등에서 밀려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좀 다움이 이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그 갑자기 이메일에 돈을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네이버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순위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경영진의 실수 또는 잘한 거 한두 개 때문에 이렇게 초창기에는 순위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완전히 자리를 1등을 이제 확고하게 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때 그 다음이 했던 그런 실수 한두 개 정도를 한다고 해도 순위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렇죠. 그때는 산업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음이 이제 허무하게 1위 자리를 내줘버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쟁 강도입니다.
혁신 산업이 생겨나면 이제 대개는 이제 그 혁신 산업이라고 그래갖고 그 회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빡센 이 경쟁이 불가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도 그때 뭐 네이버도 있었고 엠파스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뭐 라이코스 있었고 야후코리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많았는데 그럼 빡센 경쟁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중8구는 치킨 게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기업 손실이 이제 크게 벌어나고 크게 그 불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고요. 왜냐면 치킨 게임을 벌이는 동안엔 기업이 이윤을 못 내니까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동안 이제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게 2007년인데 어쨌든 간에 이때 보면 주력 제품이든 512MB 제품이 6.8달러에서 와. 0.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거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원가 이하 같은데. 원가 이하는 당연한 거고. 아. 6.8달러 그러니까 90% 이상 떨어진 거 사실 가격이. 그러니까 원가를 따지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미 손해 보면서 판다. 아, 손해도 엄청 손해인 거죠. 오, 지금 테슬라랑 진짜 비슷하네요. 약간 네, 이제 네, 가격이나 뭐.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이런 치킨 게임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따졌던 게 뭐냐면 자기네의 그 생산 단가 이것도 이제 따졌고 그 다음에 계열사들이 횡여나 삼성전자가 그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빡빡하게 돈을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 생명이나 이런 아까 말한 삼성화재 이렇게 그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말에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반도체 그 회사는 구조적 성장주는 그때는 아니었고요. 2000년대 초에 인터넷은 구조적 성장 섹터였지만 거기에 속한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성장성이 크다고 해서 그 혜택이 반드시 그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섹터 선정도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차 전지 크게 상승했지만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안 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떨어지는 종목들도.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성장 섹터라 해서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수익률을 좀 갉아먹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종목을 항상 잘 선정해야 됩니다. 예. 그 책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주가가 치킨 게임 할 때 4만 원에서 135원으로 네, 떨어진 최대 99.7%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야 이거 다 던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소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없는 셈 치고 이제 포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원가에 오면은 네.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야, 비트코인이 SK하이닉스였구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이다 이게 누구나 그냥 누가 봐도 성장 섹터잖아요. 구조 성장 섹터. 예, 예, 예. 근데 거기 있는 거 지금 1등 기업, 2등 기업, 3등 기업 샀다고 내가 10년 묵혀놓으면 무조건 돈 먹겠다. 이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거기 있는 게 다 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 섹터에 있는 것 중에서 구조적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언제 그럼 결판이 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의 예를 들고 삼성전자의 예를 들었을 때 네이버가 이제 경쟁을 막 하다가 이제 다 물리치고 1등으로 딱 결정이 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는 네이버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치킨게임을 막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 업계의 1등으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아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서 D지점, D지점에 도달해서 처음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로봇주가 올랐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로봇주를 사자고 했던 게 아니 좀 있으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네. 이 1번하고 2번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굉장히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40배가 올랐었고요. 저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경우에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150배가 올랐고요. 야후 같은 주식은 6개월 만에 70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이 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이 로봇주들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로봇이라고 하는 결국은 글로벌 경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1등에서는 안 되는 거고 글로벌하게 사실은 1등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글로벌하게 뭐 일본의 회사들도 많고 테슬라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이렇게 레인보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어느 기업들이 이제 승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봐서 승자가 결정되는 시점 D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그 1등 기업의 장기 투자에 들어가면 그게 구조적 성장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